네, 지금 뭐이 피해 기관이 이제 6곳, 총 3만 2천여 대의 그 PC, 뭐 서버 이런 피해가 지금 속속 지금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들어온 얘기 보니까 이 전산망 해킹에 사용된 이 악성 파일이 뭐 중국에서 유입됐다 이런 것들이 지금 확인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우리 머니투데이 그 산업부의 이규창 기자 연결해서 한번 좀이 사태 나눠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이규창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규창입니다. 네, 아주 바쁘시겠어요. 먼저 그 현재 상황 구체적으로 좀 어떻게 좀 파악이 되고 있는지 먼저 짚어주시죠. 네, 어제 KBS와 MBC, YTN 등 방송사 세 곳과 네. 신한은행, 농협, 그리고 제주은행 금융기관 세 곳에서 총 6개사가 피해를 입었는데요. PC와 서버를 포함해서 3만 2천 대의 컴퓨터가 피해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복구에는 최소한 나흘에서 닷새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현재 민관군 합동으로 사이버 위협 합동 대응팀을 만들어서 현재는 그 원인 파악과 그리고 저 해커가 누구냐 이걸 추적하는 데 주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해킹, 북한이냐, 아니면 뭐 후이지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누가 한 것으로 이렇게 우리 이창 기자 좀그 접근하고 있나요? 일단 정부 조사 결과요. 그 농협 시스템에서 중국 IP가 발견이 됐습니다. 네. 중국을 통해서 일단 유입이 됐다는 분석인데요. 일단 중국으로 밝혀지고 나면은 항상 우리의 결론은 중국 그다음에 북한에서 북한 소행이겠구나라고 추정하는 걸로 끝났습니다. 네. 왜냐하면 일단은 그 누가 했느냐를 밝히긴 굉장히 어려운데요. 중국으로 넘어가고 나면 그다음은 추적이 아예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해커가 누군지를 밝혀내려면 그다음부터는 소위 수법을 가지고 분석을 해야 되거든요. 예전에 전과자가 이런 식으로 주로 범행을 아하. 저질렀다더라, 이런 습관들이 있더라 해서 이번에도 비슷하니까 이 전과자가 범인이겠지라는 추적인데요. 그런데 사실 문제는 이번에 일어난 그 수법이 과거와 많이 다르다는 데서 좀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전에는 뭐이 소위 디도스라고 해서요. 네. 일단은 중국에 있는 좀 싸구려 컴퓨터들, 보안이 좀 취약하죠. 이런 것들을 이제 좀비라고 만들어서 이 컴퓨터들을 시켜서 뭐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게 합니다. 한 사이트에 접속을 막 몰리게 하거나요. 이게 소위 그 접속을 좀 증가시켜서 디도스 공격이라고 해서요. 너무 접속이 몰리니까 사이버가 다운되는 이런 현상입니다. 근데 이번에 나온 건좀 다른 견해였습니다. 소위 그한 회사 내에는 그 서버를 관리하는 그런 관리자가 있기 마련인데요. 네. 예를 들어 한 회사에서 그 다양한 PC들이 있지만 그 PC 업데이트라든지 이런 관리를 유지한 서버가 회사 내에 있습니다. 이 서버 컴퓨터를 해킹이 된 거고요. 이 컴퓨터를 통해서 나머지 컴퓨터로 그 바이러스를 다 풀이니까 일시에 모든 컴퓨터가 피해를 입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업데이트 관리 서버라고 불리는 이 서버에 들어가게 된게 악성 코드인데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른바 테러를 할때그 폭탄이 어떤 걸 썼느냐는 사실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 C4라든지 다이너마이트라든지 뭘 터트렸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도대체 누가 어떤 경로로 그 폭탄을 그 안에까지 운반했느냐가 사실 핵심이거든요. 네. 그런데 그걸 운반한 경로는 아직 파악이 안 되고 있고요. 그 변에서 도대체 이걸 어떻게 들어왔을까가 이제 사건의 핵심이고요. 그 방법에 의해서는 기존에 했던 북한 소행으로 추정됐던 일반적인 해킹과는 좀 양상이 달라서 도대체 누가 했느냐에 대해서 북한의 소행이다라고 딱 예단하기 힘든 상황이 됐습니다. 네, 이규찬 기자, 백신 업체 업데이트 서버를 통해 감염됐다는 얘기도 있는데요. 해킹이 어떻게 이루어졌다고 봐야 될까요? 좀 백신 안심하고 써도 될까요?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업데이트 관리 서버라는 게요, 사실 오해를 사기 쉬운데요. 우리가 백신을 깔아놓고 나면 수시로 업데이트를 하잖아요. 네. 그런데 업데이트를 하게 되면은 백신 관리하는, 예를 들면 반랩이라든지 하오리, 네. 이런 곳으로 연결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업데이트 관리 서버는 이 백신 업체 그 서버가 아니고요. 회사 내에 있는, 각 회사에 있는 서버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백신은 안전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안심하기는 힘든데요. 보안 업체들이 이번에 좀, 이런 사고가 나면 주목을 받잖아요. 네. 근데 반대로 이번 사고에 의해서 백신사들의 책임도 좀 불거지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까 폭탄이 최신제냐 옛날 거냐는 중요하지 않지만 이번에 밝혀진 그 바이러스 악성 코드가 좀 상당히 구식입니다. 따지자면 베트남전에 사용했던 부비트랩 같은 건데요. 문제는 일단 감염이 되면 이걸 백신이 깔려있는 컴퓨터라면 당연히 이걸 탐지를 해야지 정상인데 이걸 알아내지 못했어요. 반면에 외국에 소포스라는 백신 업체가 있는데요. 이 업체가
자기들은 이 코드를 1년 전부터 발견해서 관리하고 있었다. 왜 너네는 몰랐느냐라고 좀 이렇게 그 자신들을 좀 자랑하는 이런 보고를 내놨거든요. 네. 그렇다면 우리나라 백신 업체들은 왜 이걸 탐지 못했느냐라는 점에서는 한국 백신 업체들이 좀 그 성능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좀 나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오히려 뭐 수혜라기보다는 좀 뭔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좀 봐야 된다는 얘기죠. 네. 자, 끝으로 그 우리 이기찬 기자 또 이 관련된 또 전문가 아니시겠습니까? 그 피해를 막으려면 저도 좀 걱정이 제법 되는데 컴퓨터 키기가 상당히 좀 무섭다고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피해 막으려면 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사실 이번에 그 뿌려진 악성 코드는 특정 기관을 집중 공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회사에다가 일부러 심은 거라서 다른 분들은 굳이 그 위험이 좀 덜하긴 하지만 그래도 불안하죠. 그러니까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운영하는 보호나라라는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시면 이번에 나온 악성 코드만 전문으로 이렇게 치료를 해주고 탐지해주는 전용 백신이 있는데요. 무료니까요. 한번 다운받아서 PC 한번 검사를 해보시고 문제 없으면 안심하셔도 됩니다. 네. 자, 이기찬 기자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주 참 바쁘신 우리 이기찬 기자입니다. 김재현 기자, 저 노트북은 뭐 큰 피해가 없는 거죠? 네, 피해 없습니다. 다행히. 네, 다행입니다. 자, 지금 이제 좀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안랩을 비롯한 그 하우리 이런 업체들이 이제 원래는 사실은 이런 그 해킹으로부터 이런 그 바이러스들을 예방 막아주고 치료해주고 이런 거였는데 지금 제때 감시, 네. 예방 또 사후 치료 이런 것들을 지금 못 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것도 한번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고, 조금 전에 거래소에서 한일이와 대표에 대한 그 횡령 배임설 네, 조회 공시가 들어왔네요. 지금 한일이와 주가가 우량한 그 자동차 부품주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12%나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자, 김주영 기자와 함께 하는 네, 기고만장 기자실 어떤 얘기인지 잠깐 보고 자,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